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오네요. 어떻게 오늘 우리 둘만 가냐? 저랑 데이트하는 기분 어떻습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너무 좋은걸요? 우리 그거 알아요? 징크스 있는 거? 징크스 생긴 거? 뭐? 징크스라기보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 울산이 저번에 6연승하고 7연승 도전을 하다가 우리한테 실패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6연승을 했고 7연승 도전을 하는데 상대가 누구다? 대전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울산으로. 네. 엠블럼 키스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 지금까지 못 가본 구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네. 울산이랑 포항이에요. 네. 그래서 울산을 지금 처음 가보는데 얼마나 이쁠지 진짜 기대돼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비 왜 너무 많이 와. 와, 봤어. 아니야. 어떻습니까? 와, 크네. 역시 울산은 머네요. 아, 멀다 개멀다 진짜. 도착했는데 벌써 진 빠져. 우리도 이렇게 오기 힘든데 선수들 얼마나 더 힘드냐고. 이제 온 만큼 이기고 가야죠. 처음 와봐요 울산. 반은 감격 뿌듯, 반은 진짜 이번에 꼭 이겨야 된다. 지금 대전이 좀 안 좋습니다. 아무리 잔류가 목표라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FA컵 포함 4연패? 심각합니다.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오늘 힘든 상대지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 터지게 한번 응원해 봅시다. 아, 이미 내일 목소리 안 낼 각오로 하고 왔습니다. 오늘 승부 예측 안 합니까? 승부 예측이요? 아, 울산은 근데 너무 힘든데 저희 그래도 이겨야 된다는 마음에 무실점은 힘들 것 같고 2대1승 그대로 홈에서 이긴 기억 그대로 2대1승
어떻습니까? 와, 3대. 와, 3대1 진짜 상상도 못하는데. 전만 3대1이야. 와, 이거 3대1 진짜 상상. 아, 근데 집중해야 돼요. 울산도 후반에 너무 세요. 맞아, 맞아. 울산도 대전 못지않게 후반에 골 많이 넣고. 볼만 하겠네. 그쵸, 극장골을 수없이 넣는 팀이기 때문에 진짜 집중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 대전도 진짜 막말로 1분 남겨놨다라도 잘 있어요. 부르면 안 돼. 맞아. 언제 동점골, 역전골 들어갈지 몰라요. 맞아. 집중해야 됩니다. 맞다.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리그 1위 팀이 유일하게 못 이긴 팀이 어디? 대전. 리그 1위 팀을 유일하게 이긴 팀이 어디? 대전. 그러므로 유일한 1무 1패를 양겨줬네. 그치. 선수들 푹 쉬고 인천전 준비합시다. 인천전에 이 분위기면은 우리 충분히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계속 연패하다가 이 정도면 괜찮았어. 지금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 그대로 끌고 가면 인천전에 무조건 올라오고, 선수들도 조심히 가시고 우리도 조심히 가고. 오케이. 대전에서 봐요. 오케이. 힘들어. 안녕하십니까. 재밌어요.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가자. 갑시다,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천전 때 봐요. 안녕. 안녕. 아, 무풍.